우리가 주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역의 골자를 꼽는다면 우환의식입니다. 근심할 우, 근심할 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를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우환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한 발짝도 뛸수 없는 게 사람 살이에요. 하늘이 무너질세라, 땅이 꺼질세라 해서 그 근심 걱정의 대표가 기우라는 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살더라는 거지요. 거기서 한번 벗어나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구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주재중하고 대영해 환지하야 기중 생물지 번이 부지기 기천 만개야라. 전 세계를 표현할 때 옛날에 그 세계관이 중국 중심이었고 중국에서는 중국을 9개 주로 나눠놨었죠. 그래서 구주라는 표현으로 전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구주 재중하고 9개의 주가 여기 중자는 속중자를 해석하자고요.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속에 구주 중국 땅덩어리가 있고 대영해 환지하야. 영해는 큰 바다를 영해라 그래요. 크고 큰 바다가 고리처럼 빙 둘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구본을 펼쳐놓고 봐도 두 가지로 보이지요. 그죠? 하나는 바다를 가운데 놓고 육지가 빙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육지를 바다가 빙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죠? 특히 이제 그 지도책을 보면, 오세아니아 주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분명히 이렇게 보이지요. 그죠? 기중 생물지번이, 근데 그 속에 생물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많고 많은 것이 부지기 기천 만개야라. 기천, 몇천 가지나 되는지, 몇만 가지가 되는지 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법류지각재 막불류 영위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각이 있는 거라면, 지는 아는 거고 깨닫는 그런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있는 거라면, 생각이 있는 모든 거라면 막불류 영위하고, 영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개미도 개미집을 차지하고 살고, 지렁이도 지렁이 사는 곳이 있고, 사람 사는 곳이 있고, 식물도 식물 데리고 사는 범위가 있다 이거죠. 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유영위즉 유우구하야. 영위를 두게 되면 우구를 두게 된다 이거죠. 근심과 두려움을 두게 된다 이거죠. 여기 근심 걱정할 때 우자는 이게 이제 자기가 영토를 확장해 가거나 지키려고 하는 거고, 구자는 천적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망능 도의 탈야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물체도 도망해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구에서. 우구라는 두 글자에서. 그래서 이게 동물의 세계인가? KBS 1, 거기 6시쯤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약육강식의 그 세계를 잘 그려놓긴 하는데, 그 어떤 짐승도 여기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끌면서 점점점 사람 세계로 끌어오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글을 참잘 풀어요. 혹 유, 출문 유에라도 부지 천지지 관자는 기우 우대하야 수이 영해 환원이 불능 용지의요. 혹은 출문 유에라도 저문 밖을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문고리에 옷이 걸려서 내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작은, 여기 출문유애라는 그것은 아주 작고 작은 나한테 근심을 주고 걱정을 끼쳐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천지지 관자, 하늘, 천지가
너그럽고 넓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기후우대한 그 근심이 더욱더 커져서 수이 영의 환원이 불능 용지예요. 비록 큰 바다가 이렇게 고리처럼 빙 둘러서 있는 이게 육지 전체를 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쌓여져서 내가 꼼짝달싹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울타리가 돼가지고 딱 지켜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다빙 둘러쳐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불능용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이 범주를 크게 보면은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 밖에 나가다 걸리는 사소한 거지만. 근데 거기에 근심을 두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큰 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것만 가지고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조지 환과 평생지우라는 얘기를 드렸지요. 급기 극야하얀 형리 백산 즉 척연 무유하나니 기가 괴제야. 그렇게 하다가도 급기 극야 그이 범위를 더 크게 크게 해가지고 극도에 미쳐나가다 보면 형리, 형체는 이탈되고 형체가 어디가 있어요? 100m 상공에 올라가면 제가 요거만큼 보이고 1000m 상공에 가면 저는 형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다 보면 그냥 이 지구 자체가 보일 뿐이지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기극야야. 극도로 나가다 보면 형리, 형체는 이탈이 없어지고 백산 거기에 있는 백 여기 혼백이라고 할때 백은 물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백은 흩어져서 흩어지게 되면 척연무용하나니 멀리 떨어져 보면 지구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척연무용 척연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기가 그제야 참 이상하기도 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더큰 범주로 이렇게 나가본 거예요. 부, 화로 로자지요. 그 다음에 추라고 읽어요. 부, 노추일수에 음양 정독하고. 이 노추라는 것은 조물주라고 해요. 조물주. 조물주의 일수니까, 한 손에, 즉, 솜씨에. 조물주가 이걸 만들어낼 적에, 음양 정독하고, 음양이 길러지고, 거기 정독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자료를 찾아온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 정독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찾아보니까, 이 정독이라는 말의 개념이 아이를 보살펴서 잘 자라게 한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말이, 같으면서 비슷한 말이, 국양이라는 말이고 국육이라는 말이고 길을 육자 길을 굽자 육국이라는 말 육양 그다음에 정독 정육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 사고전서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건부곤재하고 음양정독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덮고 있고 땅은 그것을 싣고 있으며 음양은 그것들을 길러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음양은 음은 밤이고 양은 낮이에요. 낮과 밤이 교대하면서 햇볕과 햇볕을 주었다 안 주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길러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고 내동하야 초탁 몽무하고 칩충 소수하며 금어 호무하고 이 낙행어 천지지 가리라. 이게 이제 삼라만상을 다 그리는 거예요. 아까 음양이 만물을 길러주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비를 뿌려서 기름지게 하고 우레를 때려서 만물을 요동시키며 초절이라고 하면 탁이라고 하면 초탁, 몽무. 풀들이
이 탁이라는 것은 씨앗 속에 이렇게 있던 것이 풀싹이 터지는 거예요. 풀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무성해지며 칩충소소. 칩거하던 곤충들이 소소 다 밝게 솟아나며 금어도무 새들도 물고기들도 뛰고 춤을 추면서 낙해노 천지지가이나 저 천지 사이에서 즐겁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독이라는 글자가 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부 노추일수에 음양 정독하고 길흉 상의하며 음양은 길러 만물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길흉 상의 길함과 흉함이 서로 기대요. 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며 화복 상전하고 화와 복은 서로 또 얽고 얽혀 얽히고 우락 동원하며 근심과 즐거움은 근원이 같대요. 근심의 끝자락은 기쁨이 오는 거고 기쁨의 끝자락은 또 근심이 온다는 거죠. 희구 동근하야 기쁠 희자 두려워할 굿자 기쁨과 두려움은 또 근원을 뿌리를 같이 해서 이런 이치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죠. 고, 미, 족, 용심어, 기간 나라.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미, 족, 용심어, 기간. 그 사이에 마음을 용납하기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꼭 이거라고 저거라고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요. 지역 이치를 이렇게 썼어요. 부, 이름 일량자는 천도지 상이에요. 무릇, 한번 음이 됐다가 한번 양이 되는 것은 천도의 상이요. 하늘, 천도의 상도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고. 일화 일복자는 인사직이야. 천인, 하늘과 사람으로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일화 일복. 한번 화가 오다가 한번 복이 되는 것은 인사직이야.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미다. 기틀이다. 천유음양하니 지도제 측지하고 하늘에는 음과 양이 있으니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측할 수가 있고 잴 수가 있고 인유화복하니 지도제 안지하나니 사람사리 중에는 화도 복도 있으니 도를 아는 사람들은 화가 닥쳐도 복이 닥쳐도 그것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되나니 견위우하면 우미필 거하고 요 말을 좀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근심 걱정거리를 볼 때마다 근심을 하게 되면 근심을 반드시 떨칠 수가 없어. 이 근심은 죽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견구이 구하면 구미필지라. 두려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그치기를 기필할 수 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래서 유기서이 찰지하야 사자해지하고 오직 그 천천히 그것을 살펴봐서 사자해지 그 근심이나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저절로 풀리게 하고 이거 저도 성질이 급해서 그냥 안 했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화이 수지하야 응? 조화롭게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자 소지라사 그 근심과 즉 우와 구로 하여금 저절로 사라지게 해야만 사내 달리지 행이요 조도지지라 이삿자지요 이것이 곧 달리지 행 이치에 통달하는 행위가 되고 즉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 처신하는 법이 되는 거고 조도지지라
이때 조자는 나갈 조자지요. 맹자에 나와 있지요. 도에 나가기를 지극히 하는 자리가 된다 이거죠. 이게 공부의 극치 자리다 이거예요. 시로 이러므로 군자는 낙천지명이라. 이렇기 때문에 성덕군자를 말하는 거죠. 군자는 낙천지명이라. 천도를 즐기면서 명을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고로 불우불구하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달관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달관이라는 것은 달은 달천리 그렇게 볼수 있지요. 천리를 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잠은 그 밑에 왕후누의 할때 그게 이제 잠이에요. 왕후누의도 동진일구요. 왕후라는 것은 왕후 장상이 누리는 거대한 집, 훌륭한 집, 이제 고대 광실이라고 하지요. 그런 집, 그게 왕후고 여기서는 누의라는 것은 의누라는 것은 의는 개미, 누는 빵강아지 루자예요. 그래서 의누라는 것은 개미집처럼 얕은 집, 초라한 집, 보잘것없는 집, 즉 왕후 장상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동진일구 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다그 하나의 언덕을 다 핥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산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이 동네에서 매일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뭐다? 만사 캔뭉이니 그 모든 일들이 다 꿈과 같은 것이니 백년 하울이요. 백년을 산다고 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근심 걱정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예요. 거기 이 프린트 나눠준 자료를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길흉상의라는 말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주역에 저 뒤에 나와 있어요. 강유상마. 강은 양효고 유는 음유랬지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말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강류가 서로 만나야 갈라지는 거예요. 숫돌도. 숫돌도 그렇고, 이게 숫돌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들어? 콩 갈고 하는 거. 맷돌, 예, 맷돌이, 들쭉날쭉이 서로 만나야 갈라지는 것처럼 강유상마하고 동정상생하며, 통과 정은 서로, 거기 서로 관련이 있어 생겨나고, 길흉상의하며, 길하고 흉한 것은 서로 또 기대고 의지하며, 무유상선하고 상선하여 무시이해라. 여기 유무상선이래. 있고 없음은 서로 선자는 선의한다, 선양한다. 즉 있던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다시 또 생기게 되고 그 자리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선자로 보세요. 무시이라. 그 모든 이치가 때 아닌 때가 없다 이거예요. 늘상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누의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누의라는 말은 장자라는 책에 이게 나온다고 해요. 이 장자는 비유법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솝을 든다면 동양의 장자예요. 그 정도로 비유법의 천재인데 장자에 뭐라고 나왔냐면 경상초라는 사람이 이 제자와 그 제자한테 들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탄주지어라도 탕이 실수즉 누의 능체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도 탕이 실수. 이 방탕하게 지 멋대로 이렇게 폼잡고 놀다가 물을 잃어버려요. 물밖에 나오게 되면 누의 능체제. 저 개미떼라든지 땅강아지떼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권력 잡았다고 돈 있다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 이거요. 너도 떨어지면 요렇게 된다는 그거지요.
근데 요 말을 전국체계에서도 또 사람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국체계 제인이 세라고 했지요? 제인이 세 정각군에도 역동이라. 제 나라 사람이 정각군이라는 임금한테 설득을 하면서도 이런 의사를 비쳤는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풀이를 붙이기 위해서 안서를 붙인 분이 있는데, 2차 유 소국 암왕이 불용 충신이 위 참적 소신지 소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것으로서 소국 암왕, 소국 암주, 작은 나라의 어두운 군주가 충신들의 그 넓고 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소신배들의 그 참소라든지 해침을 받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실제는 탄주지어 탕이실수즉 누의 능제지, 누의 능제지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풀이한 거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이라는 것은 왕후 누의도 동진일구요 한것 봐서는 왕후 장상은 고대 광실을 짓고 살고 일반 백성들은 누추한 집을 짓고 살지만 결국에는 다 작은 언덕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봐야 되겠죠. 통진일구라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죽는 걸 아마 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더 좋겠다. 여기 이 절장에 종구도 부처구민이라는 말도 사람이 여초로 동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가 사사로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게더 좋을 상 싶어요. 왕후 누이도 동진 일구요. 왕후 누이, 즉 고대 광실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동진 일구, 하나의 언덕으로 되고, 그 말은 다 죽게 되면 그냥 하나의 한 무더기 무덤으로 돼버리는 거죠. 흙더미에 불과하고, 또 만사계몽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꿈과 같이 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 백년을 산다고 백년토록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걱정 근심을 떨쳐 버리세요. 그 말이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주 재중하고 대영해 환지하야 기중 생물지번임 푸지기 기천만개야람 법류지각제 맞부류영위하고 유영미적 유구하야 망능 토이 탈야로다. 고교 출문 유에라도 푸지 천지지 관자는 기오 우대하야 수이 영해 환노니 불능용지의요. 급기 극야하얀 형미백산즉 적연무유하나니 기가괴제암. 부노초일수에 음양정독하고 길흉상의하며 화복상전하고 우락통원하며 희구동근하야 고미족 용심어 기간야람. 여기에는 음양 사이에 마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고, 그죠?
기륭 상위 하니까 기륭 사이에 마음을 끼워서 바뀔 수가 없고, 우락 동원 하니까 그 사이에, 우락 사이에 내 마음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희구 동근, 희구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 이거는 어찌 보면 내가 마음 쓰고 걱정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고, 미족, 용심어, 기간이라는 말을요. 부, 이름, 일, 양, 자는, 천도지, 상, 야, 오, 일화, 일복, 자는, 인사지, 기, 야, 람. 천녀흥양하니 지토제 측지하고 인유화복하니 지도제 안지하나님 견우이우하면 우미필거하고 견구이구하면 구미필지랍 유기서이 찰지하야 사차해지하고 화이수지하야 사차수지라사 사내달리지행이요 조토지지랍 시로군자님 낙 천지명이랍 고로 부루 불구하나니람 빵후누 빵후이루도 통진일구요 만사계몽하니 백년하우리요.